나이 60이면 아직 한창인데 퇴직이라니. 더 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네. 추운 겨울은 다가오고. 땅 꺼지겠어, 땅 꺼져. 한숨 소리가 헤드셋을 타고 울리는구만. 뭐 무슨 일 있어? 너 눈 거 좋아? 허구한 날 노래만 듣는 반장 형님은 몰라도 돼. 에헤이, 허구한 날 노래만 듣는다니. 나 오늘도 일하고 와서 지금은 노는 시간 즐기는 건데. 어? 일을 하고 왔다고? 반장 형님 몇 년 전에 퇴직했다고 하지 않았어? 일을 어디서 해? 우리 같은 60대도 일을 할 때가 있어? 보안이 퇴직을 했고 제2의 직업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살고는 싶지만 방법을 몰라 신으로 가고 있던 참이구만. 어어! 반장 어르신 돗자리 깔아도 되겠네. 요즘 60이면 진짜 한창이잖. 근데 일할 데가 없어. 없긴 왜 없어. 시흥에서는 말이야,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어때? 관심 있어? 오브콜스! 당연하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도 알려줘! 알려줘! 알았어, 알았어. 딱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12월에 시작하는데 신청한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참여 선발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다음에 1월에서 2월에 일자리를 배정하고 일을 시작하지. 좋다 좋아! 달력에 12월 딱 써놓고 기다려야지. 그럼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신청은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 공익활동형은 동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기관으로, 교회 유형은 노인일자리기관으로 신청해야 하지. 혹시나 내가 깜빡하고 신청기관에 신청 못하면 어쩌지? 걱정 마. 시흥시 그렇게 팍팍하지 않아. 만약 신청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집 앞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노인일자리기관을 통해 상담을 해야 한다는 점. 노인일자리기관이 어디야? 바로 시흥 시니어클럽,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실버 인력뱅크, 대한노인의 시흥시 지회. 거기에 2023년에는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까지 추가되었다고. 어허!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노인일자리기관을 통해야 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꼭 기억해야지. 근데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노인 일자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두 번째,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하는 사회서비스. 세 번째, 소규모 매장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네 번째,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취업 알선형. 와, 종류가 여러 가지네. 그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옆집 누님은 80대인데 엄청 팔팔하시거든. 좋을거리라도 하고 싶다는데 나이가 많아서 고민이 많다더라고. 고민 고민하지 마. 뭐, 각자가 가진 신체적 능력이나 전문 역량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해서 네 가지 유형 중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돼. 단순한 소일거리를 원한다면 옆집 80대 누님은 공익활동을 신청하면 되겠구만. 어? 누님한테 알려줘야지. 나도 반장 형님 말대로 유형별 특징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되겠네. 이거 올겨울 일자리 잃고 외롭게 지내나 싶었는데 시흥 노인 일자리 덕에 활기찬 생활할 수 있겠구만. 그럼 그럼,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우리 노인들이 적극 참여해서 더욱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야지. 나이 많다고 일 없다고 집에만 있고 그러면 심심하잖아. 나처럼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즐길 땐 즐겨야지. 동생, 진짜 오라 갈 거지? 당연하지! 제2의 인생을 살 생각에 벌써 가슴이 두근 하는구만. 반장 형님, 얼른 가자고! 그래.